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먼저 크래프톤 살펴보시면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8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넷마블 진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98%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27일에 진입했던 네오 이뮨텍 살펴보겠습니다. 1,85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장 나중에 진입을 했던 네오 이뮨텍에 대한 수정 전략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그 설명에 앞서 지난 한 주간 대학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자들의 네. 관심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낙폭이 가대했던 백신주도 그렇고 신약 개발 관련주도 그렇고 상당히 일부가 상당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역시 콘텐츠라고 아직도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 시장은 서서히 차기 주도주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좀 진입한 것 같더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쭉 꾸준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오 이뮨텍 지난주 후반 기간의 대량 매물출회로 뭐 주가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했는데 손절가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갖고 있는 그 11월 중순의 그런 글로벌 학회 모멘텀이 살아 있고 여기에 뭐 진행 중인 바이오 업종의 반등에도 동시에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 유지하시고 목표 주가 손절가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처럼 좀 낙폭을 키우다가 이번 주 들어서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투심이 살아나면서 어제 또 크게 반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보유하는 전략 유지를 하도록 하고요. 또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섹터일까요? 음식료 업종인데요. 음식료 업종 사실 원가 부담이 있어서 현재 실적 좋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클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현재 상황과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음식료 업종은 사실 지난해 매우 좋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그 코로나19 대창궐로 인해서 집콕, 뭐 재택근무 이렇게 늘어나면서 내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당히 이제 실적 좋았고 주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적이 전년도 대비, 직전년도 대비 한 20에서 30% 증가했는데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지난해와 좀 많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곡물 가격이 지금 꾸준히 상승해서 재료비가 상당히 좀 늘어났고요. 여기에 해상 운송 비용도 크게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원가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많이 저하되었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또 환율까지도 지금 원료를 대부분 수입해야 되는 음식료 업종의 특성상 환율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고환율이 부담스러운데 지금은 그래서 좀 트리플 약재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음식료 업종의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곡물가의 경우 상승 원인이었던 작황 부진이 좀 해소 중이고요. 여기에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안정 이후에 급증했던 중국의 그런 돼지 사육 두수가 이제는 정체기를 맞아서 이제 곡물에 대한 그런 사료에 대한 그런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곡물가는 안정적으로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니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해상 운임 역시도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노동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면 항구 정상화 그리고 육상 운송 정상화에 따라서 운임 하락이 예상되므로 음식료 업종의 원가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업종 내에서 뭐 주류를 판매하는 종목들의 반사 수익이 좀 기대되고 또 원가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가격 인상 효과가 4분기부터는 서서히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주가는 좀 반등하는 국면이 확실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은 가격 인상과 원가 부담 감소로 내년 이익 성장이 확실한 종목들 중에서 밸류에이션 수준이 좀 낮은 음식료 업종 내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는 그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의 투자 포인트 이렇게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존재한 악재들이 앞으로 해소될 일만 남았고 지금 가격 인상으로 인한 4분기의 실적이 나타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가운데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많은 종목이 있는데 저는 뭐 잘 말씀드리지 않는 종목을 하나 꼽아왔습니다. 삼양식품인데요. 네. 뭐
결론적으로 삼양식품은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내년 실적이 기대되는 좀 낙폭이 가대한 종목이다라고 결론내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삼양식품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35.2% 감소한 한 618억 원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고요. 3분기 예상도 전년 대비 한 32%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서 현재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가 수준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적을 반영하듯 현재 주가는 작년 고점이었던 14만 원 대비 지금 40% 이상 하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주가는 바닥을 좀 기록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실적 회복의 가장 큰 그런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가격 인상이 있었는데요. 지난 9월 1일자로 라면 가격을 평균 6.9% 인상한 관계로 9월부터는 실적이 좋아졌을 것으로 일단 추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었는지를 좀 확인한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 좀 확인하고 투자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격 인상이 온기로 반영되는 4분기부터는 점진적인 수익성 해방을 전망할 수도 있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고요. 여기에 그 지난 9월에 100% 지분을 출자해서 미국 법인을 출범했고요. 또 11월에 중국 법인 출범 예정인데 이 경우 직접적인 영업과 마케팅이 좀 가능해짐에 따라서 동시에 그 총판에 지불하던 수수료까지도 좀 없어져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완공 예정인 밀양 신공장이 가동되면 현재 라면 생산량의 약 50% 정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가한 해외 수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요인들을 좀 요약해 보면 가격 인상과 원가 절감 요인들로 인해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 포인트가 될 것이고 해외 법인 설립과 신공장 증설은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주가는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 한 10.7배 수준인데요. 아주 현저한 저평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거 평균적으로 뭐 12배 가까이 봤던 것이 지금은 좀 저평가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직까지 본격적인 수급 개선은 없지만 이제부터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한 12만 잡으시고 손절가는 74,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삼양식품이었습니다. 현재는 좀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우선 4분기부터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더 크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목표가 12만 원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